자, 그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죠? 그 여러분 그 제공한 자료 4페이지에 그 페이지 4페이지에 청구권과 형성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요 청구권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 상대방이 청구한다. 이 청구권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청구권은 뭐 이행 청구권,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 청구권, 뭐 그죠? 뭐 부당이득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청구권들은 상대방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행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뭐 청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청구권은 주로 뭐 상대방.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거죠. 요즘 여러분 많이 하는 게요 계약. 또뭐 예를 들면 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대표적인 건데, 여러분 뭐 상대방한테 계약갱신합시다 하니까 갱신을 거절하면은 그래서 요 계약 특히 대표적인 게 계약갱신청구권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상대방이 무슨 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이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대. 그럼 갱신을 거절하면은 상대방은 뭐 사세요 하는 매수 청구권 행사. 그럼 여러분 사세요 하면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형성권이다. 그러면 여러분 청구권은 상대방이 자기 나름대로 그 선택의 여지가 있다. 무슨 택? 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고, 형성권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 즉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무슨 건? 형성권이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사세요 하면 바로 법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해 버립니다. 매매 계약이 어떻게 한다? 성립하고. 그럼 여러분은 항상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중요한데, 그럼 선생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세요 행사 당시의 뭐 시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로 법적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하면 되고, 어쨌든 이런 청구권과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일방적인 권리다. 일방적인 권리 하는 거. 무슨적인 권리? 근데 여러분, 형성권이면서 주로 이제, 여러분, 요 형성권 중에서 형성권이면서 주로 요 단독행위, 우리 여러분 다음에 그 본강의 들어가면 시작할 텐데, 이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권리. 이거 형성권이면서 단독행위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뭐 동의권, 동체, 상추, 해해, 취천, 동의권 채무 면제, 채무 면제, 그다음에 상계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뭐 철회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일방적인 권리는 주로 이게 단독행위면서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4페이지에 7번 보면 청구권과 형사권이 있는데, 그러면 요 청구권은 여러분 곧 의무자의 자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를 필요로 하는 권리다? 협력을 필요로 하는 권리고, 즉 상대방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인 권리가 여러분 우리 지상권자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아까 요 계약갱신청구권 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선택 여지가 있다? 선택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할수 있다? 거절. 그러면 갱신을, 그래서 요 상대방이 거절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무슨 권이다? 청구권이다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무슨 권? 청구권이고. 그럼 거절하면은 요 사세요 하지만 요거는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권인 것도 있다, 형성권인 것도 있다 하는 거, 이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 나중에 그 물권이나 임대차 파트 가면은 여러분은 갑의 토지를 어리 장기간 빌려 가지고 장기간 임차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건물은 누구냐면은 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요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그죠? 요그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이라, 아니요 임차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자, 토지를 장기간 빌려 가지고 누가 빌렸다? 을이 빌려 가지고 건물 지었다. 그럼 이런 을은 건물의 소유자면서 임차인이다. 토지에 대한 임차인. 건물 소유자면서 토지 무슨 차인이다? 임차인이다. 이럴 때, 자, 근데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우리 법에서는 요 건물 소유자면서 토지 임차인. 그래서 요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요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 더 사용하고 싶어요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요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은 누가 합니까?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요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임대인은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할수 있다? 거절. 거절하면은 나중에 요 임차인이 사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이걸 무슨 권이란다?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죠? 그 일방적인 권리. 이거. 그러면 어떤 권리의 행사가 있으면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 동의권,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 등이 있고, 또이 청구권이라는 말로 불리우지만 형성권인가? 아까 매수 청구 이런 말 들어있는 건 거의 대부분 뭐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뭐 입문 과정이니까 막 너무 그 심각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가볍게 공부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청구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권이 중요합니까? 형성권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아까 청구권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형성권인 거, 아까 뭐 예를 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 이런 말 붙어 있는 거는 이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하는 거죠. 그거. 자, 근데 이제 또 형성권에는 이런 단독행위, 일방적인 권리, 동의권, 뭐 상계권, 추인권, 해지, 취소, 철회권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법률 용어를 하나 설명하는데, 그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동의권 하면 알죠, 그지? 동의권 알고, 채무 면제는 여러분 채권자가, 요 뭐? 채권자가 채권자의 단독행위다 이랍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갚지 않아도 좋다 바로 끝나버리죠, 법률관계가. 그다음에 여러분 상계는 내가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서로 퉁치는 거, 이걸 퉁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상계라 한다. 그지? 퉁치는 거.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 될그요 새로운 단어 추인권하고 취소권인데, 자 여러분 요거 많이 쓰죠,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취소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쓸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취소는 여러분 우리 계약을 체결하다가 우리 계약 취소한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취소라는 것은 엄격하다. 엄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취소라는 것은 이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그래서 그럼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 취소라는 것은 딱 네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한능력자의 행위 취소, 그다음 차고, 사기, 강박. 요 네 개에서만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있다. 민법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취소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능력? 제한능력자의 행위, 차고, 사기, 강박. 그 외에는 취소라는 말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있을 수도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법률, 근데 만약에 이 네 개 사유가 아닌데, 이 그 외에 사유로 취소해도 취소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하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여러분 그죠? 딱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계약 체결하다가 여러분 계약서에 뭐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해제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무슨 제? 해제. 그래서 취소는 어디에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라는 말을 쓰고 그럼 민법에 취소는 딱 몇 개밖에 없다? 네 개. 몇 개? 네 개. 그 외에는 취소해도 취소의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요 취소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럼 취소하고 여러분 구분돼야 될 게 무효와 취소인데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일 없었다. 그럼 결국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이 무효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무효다.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적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아무 일이 계약이 무효일 때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걸로 되고 원칙은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 배상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계약이 무효면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뭐 어떻게 하고 받고 해야 되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그걸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뭐냐면은 부당이득이라는 말입니다.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무효다 하면은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고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그 다음 무슨 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당이득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취소는 여러분 자, 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근데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다음에 만약에 뭐 문제풀이를 하거나 모의고사를 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이 네 개 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다? X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유효하다. 일단은 뭐하다? 일단은 뭐하다? 유효. 일단은 뭐하다? 유효. 유효인데 이거 만약 이 네 개 사유와 해당돼 가지고 취소했다. 취소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소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뭐라는 말 쓴다? 소급해서 뭐 무효가 되는 거.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 무효가 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런다? 취소라고.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받고 무슨 이득이란 문제가 발생한다? 부당이득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취소라는 거 그러면 어떤 걸 취소라고 합니까? 취소라는 것은 일단 뭐 한 것을 유효한 것을 됐습니까? 일단 뭐 한 것을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취소라고 한다. 일단 뭐 한 것을 유효한 것을
뭐 무효화 시키는 것을 뭐라 그런다? 취소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또 자 중요합니다. 용어 무효 취소 무슨 취소? 무효 취소 하면 꼭 나타나는 단어가 무슨 이득? 부당이득.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무효에서는 원칙 손해배상 발생하죠. 그럼 원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예외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런 걸. 그래서 여러분 입문 강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아 법과목은 항상 저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고 내용은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칙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예외. 그 다음에 항상 특별한 말이 없을 때 문제는 뭘 가지고 내용은 뭘 가지고 해결하냐는 건 항상 뭐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이 밖에서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많은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를 가지고 예외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이게 공부할 때는 굉장히 꼬이게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그죠? 조금 살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죠? 그 취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다? 유효. 네. 근데 일단은 유효한데 그럼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죠? 근데 취소권자가 무효화시키고 싶다? 뭐 하면 됩니까? 취소하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아까 취소 사유 네 가지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럼 취소하면은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선적 유효다? 유동적 유효다. 무선적 유효다? 유동적 유효다. 무선적 유효다? 유동적.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요 유동이라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럼 유동적 유효라는 말은 뭐가 될 수도 있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왜? 일단은 유효하지만 뭐 하게 되면은 취소하게 되면은 뭐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효인 것처럼 된다. 뭐인 것처럼 된다? 무효인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 그럼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요 취소권자의 손에 달렸다. 무슨 권자 손에 달렸다? 취소권자. 그럼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누구 손에 달렸다? 취소권자. 그래서 일단은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은 유효하니까 이걸 뭐 유효하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 무효.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데 그럼 취소하면은 뭐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취소권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유효한데 여기서 이제 취소권자가 유효로 하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취소권자가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유효한데 가만히 있어도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추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요 추인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안에는 꼭 뭐도 할 수 있다? 추인. 왜?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이걸 추인이라는. 요 추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취소권의 포기 의사표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 추인이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뭐부터?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로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 되겠습니까? 예. 요런 것 여러분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뭐라는 단어도 같이 나온다? 취임. 그러면 여러분 취소는 딱 자 정리합니다. 취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딱 몇 개, 민법에서는 몇 개? 네 개. 근데 뭐 이 네 개 사유가 아닌데 취소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안에는 뭐 할 수 있다는 말이 꼭 들어있다? 추인.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유효인데 무슨적 유효다? 유동적 유효.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 처음으로 돌아서 무효인 것처럼 되고. 그래서 여 무효 취소하면은 꼭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넣자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는 말. 그 다음에 요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내가 취소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것을 추인한다. 추인을 취소권의 포기라 그러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로 변한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 하는 거 요거 그래서 여러분 형성권은 일방적인 권리인데 그 대표적인 게 단독행위인데 뭐 동의권, 채무 면제, 상계, 추인, 해지, 해지, 취소, 철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죠?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취소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가볍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금방 이것도 굉장히 머리가 어떻게 한다? 선생님 띠해요. 헷갈려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요 굉장히 어떤 쉬운 내용들이다 하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